예수께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안식일이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귀한 만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저의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도 교회든 우리 성도 각자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 듣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을 여기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 죄됨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은혜만 우리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뇌병변 장애인입니다. 특별히 언어의 장애가 있습니다. 장애인주의이기 때문에 장애인 목사를 세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목사를 여기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함 많지만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잘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장소가 나타나 있고요.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데는요, 물이 동할 때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고요. 이 38년 된 병자는 거동하기가 불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번번이 먼저 들어갈 기회를 놓치고 38년이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픔, 그 답답함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오십니다. 오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 같으면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예, 아싸, 기회다. 예, 낫고자 합니다. 물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은 어떤 대답을 요구했던 질문이냐면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되는 질문이었어요. Yes or no question. 그때 이 질문을 받은 병자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조금 제 쉽게로 이해한 대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병 나을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답은 낫고자 하느냐라는 대답에 어울리지 않는 대답인 것 같아요. Yes or no. 예, 아니요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신세 한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이상해 보이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내가 어찌 할 바 모르겠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확실히 답이 주어졌어도 이걸 멘붕이라고 그러죠. 멘붕이 와서 답을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답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상황에 대해서 실세 한탄만 하면서 내 삶을 망가뜨려 가고 시간을 허비해 버리는
삶이 이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아주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릴 때 명절에 시골에 갔는데 돼지를 잡더라고요. 돼지를 잡아서 외할아버지가 그 돼지 오줌볼을 묶어갖고 공으로 만들어 주셔서 지척 아이들하고 같이 노예게 해주셨어요. 굴러가는 공을 따라서 막 쫓아가다가 앞서가는 어떤 사촌 동생이 갑자기 달려가다가 땅으로 쑥 꺼져버리는 거예요. 뭔 일이래.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옛날에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구덩이를 한 1m 정도 파고 거기에다 가죽 똥 있잖아요. 가죽 똥을 이렇게 모아놨었어요. 퇴비로 쓰려고. 그게 가득 차 있으면 땅인지 똥인지 몰라요. 그래서 뛰어가다가 거기에 쑥 빠져버린 거예요. 허우적대는 아이를 보고 삼촌이 오셔서 계속 소리를 질러요. 손 잡아! 손 잡아!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울면서 냄새 나요! 똥이에요! 더러워요! 막 이러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시고 삼촌이 그것을 아시고 강한 손을 펴셔서 그 동생을 구원해 주셨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 동생을 손이 나가 있는데도 잡을만 한데도 못 잡더라고요.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사실은 명절 내내 그 동생에서 풍겼던 냄새. 명절 내내 밥 먹을 때도 똥 냄새가 나고요. 아주 스멜이 숙성이 돼갖고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우리는 다 그런 것 같아요. 내 문제가 내가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시고 그를 낫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는 그 병자의 대답 때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개입이었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늘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것. 그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삶 가운데 늘 느끼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개입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저의 삶에 늘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저는 9살 때 교회를 가게 됐어요. 교회 안 가려고 막 도망다니다가 집 동네에 개척교회에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를 점 찍으셨고요. 점 찍으셔갖고 끝까지 따라오시더라고요.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러면서. 그리고 결국은 도망 다니다 붙잡혔어요. 어딜 잡혔냐면 귀를 잡혔어요. 귀를 잡혀갖고 교회를 끌려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몰라요. 교회에 선생님이 한동안 끌고 다니면서 늘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였어. 현철아, 너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야 돼. 만나면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쓰실 거야. 저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저 사탕, 과자, 선물 이런 거 받는 게 좋아서 또 몇 주 빠지고 또 가면 또 선물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받는 게 좋아서 교회를 다니기만 했고요. 진짜로 만난 건 중학교 2학년 때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가 되니까 내 모습 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냐면 계속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저기 사람 구실이나 하겠나? 가족들도 가까운 지인들도 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제가 장애가 있는데 뭘 하겠어? 밥벌이나 하겠나? 쟤는 안 돼. 너는 못해. 계속 이런 소리만 듣고 또 학교 가면 학교 폭력받고 놀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러고 있는 차에 언제 할 바 모르고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그 찰나에 하나님이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저를 강제로 겨울 수양회에 끌고 갔어요. 그래서 강제로 눈밭에 앉혀놓고
기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기도야 하면 하나님 그때 그 선생님이 예수님 만나면 바뀐다고 그랬는데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계시면 나 좀 어떻게 해달란 말이에요.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됐고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세상은 저를 보는 시각은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만나고 내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 제가 조금씩 제 장애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가더라고. 저는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또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목사님과 스태프들 만남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스태프들과 만나면서 나는 이야기 중에 이 선한 목자의 장애인 사역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참 귀한 사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38년 된 병자가 그랬듯이 또 제가 그랬듯이 이 사역은 예수님과 장애인들 그리고 가족들이 만나게 하는 귀한 사역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대합니다. 저는 이 사역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 사역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도 많은 장애인들과 가족들이 예수 만나서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요, 너도 나처럼 이라고 잡아봤는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내 곁에 두신다면 그 사람에게 너도 나처럼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라 라고 소개할 수 있으십니까? 제가 페이스북에 전도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이런 글을 썼어요. 전도를 성도들이 못하는 이유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성향이나 개인적인 성격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안에 예수님이 없거나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한테 있어야 준다는 거야. 없으니까 못 준다는 거야. 선원목자교회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 있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자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네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하나 나눌게요.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중학교 때 만나고 또 그냥 문화적인 기독교인으로 그냥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목사도 됐어요. 목사 되고도 4년을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참 엄청난 비극이죠. 제가 예수님 말고 내 중심에 돈이 자리하고 있을 때는 어땠냐면 작은 교회에서 만약에 설교하러 오라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해서라도 안 갔어요. 수지 타산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사례비도 못 준다는데 나는 땅 파서 뭐 하나? 이런 심포가 나오는 거죠. 참 가관이었어요. 가관. 제가 제 좋은 이미지 외식하는 거에 내 중심이 외식하는 거에 꽂혀 있을 땐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면 새벽 예배 때 가장 늦게 나가면 성도들이 목사님 어떻게 뭐냐면 아우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알고 그 얘기가 듣고 싶어서 기도할 건 조금밖에 없어도 성도 마지막 성도가 나갈 때까지 견디기 굳히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의자에 손깍지 끼고 앞에다가 갖다 대고 엎드려가고 기도하는 척하면서 자는 거예요. 자다가 나도 모르게 집이 나오면 일어나서 놀래갖고 닦으면 걸리니까 안 걸리려고 하면서 주여 주입새 넣고 아버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완전 범죄 하려고 완전 범죄 하려고 그 이후에 두 번, 세 번 앞뒤로
만들어주고 주여. 가관이었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나누냐면 지금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 회심한 바울이 자기 과거를 드러내면서 자기 구원받음을 자랑하듯이 저도 그랬습니다. 회개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설교하는데 사역이 사례비가 중요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받은 은혜가 커서 나 같은 걸 여기에 써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뒤로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살게 됐냐면 예수님이 내 주신 오시고부터 일단 행복했어요.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행복 가운데 경외함이 생겼어요. 어떤 의미냐면 저는 오늘도 집에서부터 여기 오는데요. 옛날에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옷자락에 방울 달고 들어오듯이 그 마음가짐으로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혹시 내가 죽을까봐, 내가 혹시 실수해서 하나님께 죄될까봐. 근데 이상하죠? 그 정도 되면 불행하고 무서워야 되는데 오히려 행복하더라. 여러분, 제가 사실은 제가 돌 조정 받아서 설교하고 다니는 사역을 합니다.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사역이 1년 반 잡혀있던 게 거의 없어졌어요. 사역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역이 별거야, 주의 일이 별거야, 하나님 일,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일 하면 그게 사역이지. 그리고 요즘에 어떤 일을 해왔냐면 마스크를 사갖고 전도지를 붙여서 동네도 돌고요. 음식 나름대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준비해서 노숙자들, 이 교회는 주목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들을 전도하기도 하고요.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하반신 장애인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은, 금, 내게 없다. 근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베드로도 그랬고요. 저를 예수님 만나도록
하는 일의 시작이 된 그 선생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 안에는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없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집니다. 믿어지게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 아주 오래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너도 남처럼. 오늘 설교 제목하고 같은 제목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나의 친구야 내 말 들어보렴. 나의 이 기쁨 알고 싶지 않니? 하면서 자기의 믿음 그리고 상황과 여건을 조절할 수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항상 행복하렴. 너도 나처럼. 여러분 한마디 더 할게요. 있어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찬양의 가사가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 만난 사람으로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으로 예수가 내 안에 꽉 찬 사람으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같은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만남 주시고 이 귀한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어 예수도 꽉 찬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수님을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님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추격자가 되어 주옵시고 예배가 마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추격하여 주셔서 오늘 나는 이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적용되고 열매 맺는 은혜도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